Hi everyone! Well, I guess some of you already know about me, or it might be your first time to see me here, but that's not an important thing at all. Just I want to say I'm so excited to have you guys here.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한 고등 예비 과정 듣기를 함께 공부할 저는 김지훈 선생님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이 책을 준비를 하시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아주 묵묵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아, 내가 이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다짐을 한 친구들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내가 진짜 중학교 때, 아,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아, 시간을 돌리고 싶다. 아니야. 다시 내가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후회 남지 않은 학교 생활을 해볼 거야. 이런 다짐으로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책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정말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중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을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방향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 시작점에서 선생님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라는 그런 말씀을 앞에서 잠깐 드렸고요. 이 책을 보면요. 여기 하단에 조그맣게 보이는 거 혹시 읽으셨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고등? 인문교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은 듣기를 맡아서 여러분과 내강을 함께 볼 거지만요. 뒤에 독해 문제들도 선생님이 쭉 봤는데 정말 문제들이 좋아요. 정말 독해 문제들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문서로서 쭉 보고 쭉을어 보고 가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보고 앞에 듣기가 있으니까 스킵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듣기? 선생님 제가 영어 듣기능력평가 보면 뭐다 맞거나 아니면 한두개 정도 틀리는데요. 뭐 영어 듣기 뭐 쉽지? 라고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랑은 고등학교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면 수능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입학하시게 되면요. 3, 6, 9, 11월에 걸쳐서 그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수능의 모의고사 형태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요 영어 듣기 평가 문제들이 여러분 시도 교육청이 주관했던 중학교+ 중학교 전국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시험이랑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듣기도 잘 유형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잠깐 수능 이야기를 먼저 하면요.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 말하기 문제이고요. 18번부터 45번까지 총 28개의 문제를 50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찌 어찌 해서 50분 안에 28개 독해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실수로 두세 개를 틀리고 듣기에서 실수로 하나를 틀려요. 그러면 등급이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친구들이, 아, 선생님 뭐 듣기 뭐저 그냥 하나로 틀리는데요? 한두 개좀 틀리는데요? 저거 다 맞을 때도 있지만 뭐 한두 개 이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수능에선 듣기는. 무조건 다 맞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 너무 신나서 이야기했잖아요. I'm so excited to have you guys here. 여기서 만나게 해서 정말 반갑다고 라 이야기를 한 게. 선생님 그동안 독해 강의도 쭉 했었지만. 듣기는요. 듣기 영역은. 독해보다 점수 올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자,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 영어에서 고등학교 공통 듣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잠깐 보시면 고등학교 영어의 듣기 영역에서는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와 중심 내용을 이해하며 목적 및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듣기를 연습을 하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환경과 주제들이 나와요. 너 오늘 뭐할 거야? 너 이거 난 사다 줄수 있어? 너 도서관 가는데 이것 좀 해다 줄래?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나오는 주제들이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듣기 유형별로 정해져 있는 그 전략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듣기 만점은, 듣기 만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점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조심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영어 듣기를 전부 다 더해 보면 37점 정도가 돼요. 수능 배점에서 그래서 이걸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대략적으로 이 수능 영어 배점의 듣기 37점 정도를 확보하고 가자. 이 무조건 듣긴 다 맞고 가자. 이거를 목표로 해서 선생님은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이 듣기 문제는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그래서 딱네 강이긴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꼭 핵심으로 알아야 될 그런 팁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네강 투자를 해서 듣기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선생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 강의 특징은요. 다른. 듣기 수업하고 좀 차별화 두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물론 영어 듣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스토리그 단어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기억하면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건 어원으로 기억하는 어휘 그다음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있다 그랬잖아요. 아 강의에 또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뒤에 쭉 얘기를 할 텐데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재미있는 회화 표현들도 여러 가지 선생님이 준비를 했으니까 이걸 우리 목표로 해서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과부터 8과까지 있는데요. 둘둘둘 둘, 둘 이렇게 짜서 내강의 네 준비를 했고요.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은 before listening 유형별 접근법. 그다음에 get started에서 듣기 유형 문제 같이 풀어 보고요. word phrases. 선생님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듣기 수업이긴 하지만 어휘력도 같이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강의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와 강연 표현 같이 보고요. 엑서사이스 듣기 실전 문제로 복습을 해 보고 매강 퀴즈가 나갑니다. 매강 여러분 수업을 정말 잘 들었는지 그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퀴즈가 어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요.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지는 않고요. 선생님이 선별해서 요 문제는 좀. 봤으면 좋겠다. 너무 쉬운 문제는 빼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먼저 듣고 수업을 들어도 좋고요. 미리 듣지 않아도 선생님이 처음부터 실전처럼 들려줄 테니까 큰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잘 재밌게 들을 준비만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이 아, 나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듣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려고 강의 중간 중간에 아주 깜짝 단어가 나갑니다. 각 강마다 한 어구씩 이렇게 단어가 나가는데요 그걸 쭉 이으면요. 아주 멋있는 그런 문장이 돼요. 이걸 문장을 완성해서 수강 원 게시판에 올리면 바로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열심히 빛나는 고등학. 교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요 제가 직접 쓴 송편지 그다음에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전부 다 받으려면 전부 다 겟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게시판에 올려놓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일강부터 사강 코이즈 정답과 명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친구들은 어, 자동으로 제이 멤버스에 가입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자사고에서 8년 있었거든요. 자, 유령 사육고그 다음에 일반 교직 경력까지 하면 10년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j m 멤버 b e r 여기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1, 2, 3학년, 영어 학습법 뿐만 아니라, 내신 관리 또는 모의고사 학습법,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기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선생님이 일대일로 멘토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 멤버스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게 중요하죠. 일주일에 한번 추첨을 할 거예요. 직접 추첨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 추첨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조금 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말이 좀 빨랐나요 선생님 너무 여러분 일정에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급하게 이야기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듣기 몇 강이에요 네 딱. 네 강입니다. 딱네 강이기 때문에 네 강으로 끝내는 듣기 마스터 선생님과 함께 일 강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